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 산만리 이달 9월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9월 한 달 동안 어부님과 바다같이 드넓은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함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를 모두 담았는데요. 매수는 유연하게, 매도는 쏜살까지 낚아채는 방법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부님과 함께하는 주식바다 생존기 주식향해 방송, 오늘도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부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껴요. 네,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의 시작 힘찬 월요일인데 네. 오늘 시장도 힘이 나지 않았어요. 또 힘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 사이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습도가 좀 높은 날씨라서 네. 날씨는 좀 추워지고 약간 살짝. 네, 네. 습도가 조금 높긴 한데 자, 그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시장이 뭐 날씨로 비교하면 좀 요즘 같은 날씨이지 않나. 맑은 것 같은데, 아, 뭔가 좀 약간, 꿉꿉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좀 뭔가 약간 뭔가 약간의 악재? 아,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맑은데 뭔가가 살짝 부족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으니까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이번 2023년 하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살짝 습하고 추운 날씨 같은 요즘 시장인데요. 그래도 어부님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준비 잘 하셔서 투자에 도움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땠는지 대물통신도 연결해가지고 오늘 시장의 특징과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대물통신 어떤 걸까요?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네.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하락 종목수도 많이 나왔고 반도체도 약했고 네, 네. 대형주들도 오늘 뭐 그다지 뭐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뭐 TSMC 쪽에 뭐 악재도 있었고 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놓고 뭐 아, 오늘 안 좋았는데 내일도 안 좋을까요?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좀 긴 흐름을 좀 이렇게 뭐 단기 전략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뭐 최소한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석 달 이상의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요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일이죠. 20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영란은행, 영국이죠. 그다음에 미국, 일본. 등등등 뭐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여 개국이 지금 이번 주에 싹 모여 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몰려 있어요. 무슨 뭐 그래서 무슨 뭐 슈퍼 위크다 무슨 이런 이야기들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그동안 금리가 미국, 우리나라 증시는 그동안 미국 금리를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계속 올린다라기 보다는 지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면 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인하는 아니지만 동결이냐 뭐 0.25% 올리느냐 하루하루 틀리더라고요. 네. 뭐 어떨 때는 0.25%의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어차피 지금 금리 인상 기조는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9월, 이번 달 9월하고 11월, 12월 올해는 이제 세 번 남았는데 네.
여기서 0.25 한 번 올리든 두 번 뭐 동결을 하든 아니면 세 번 다 동결을 하든 저는 우리 시장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고 지금은 오로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래량도 좀 많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어떤 종목들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한 10만주, 20만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네. 만원짜리 주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한가를 가는 종목이 있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수가 매수를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 20%, 10% 수익권이야. 근데 갑자기 호가창도 얇은데 누가 네. 장난으로 뭐 한 네. 500주나 1000주를 딱 팔아봤어. 이렇게 하니까 팔리네? 하고 누가 이렇게 딱 훅 파니까, 네. 누가 한 3% 훅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보고 있던 투자자들은요, 누가 파나 보다. 그럼 나도 팔아. 그리고 또 그걸 본 또 누군가가 또 팔아. 네. 이게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막 괜찮을 때는요, 하루에 막 한 몇십만 주 이상씩 꾸준히 거래가 되고 이럴 때는 그 정도 물량이 한 번 이렇게 잘못 나와도 충분히 그걸 다시 만회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자. 뭐 제가 오늘 노란톡에도 불나방 같은 종목에 또 불나방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자. 폭탄 돌리게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조금 흐르는 방향대로 조금 처지면은 처지는 대로 조금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방향에 맞춰서 대응하시면은 저는 이번 시장 충분히 여러분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뭐 오늘도 뭐 초전도체 쪽 일부 조금 움직이고 뭐 유가가 올랐으니까 유가도 뭐 상승 수혜주고 움직이고 뭐 이런 저런 소식들 많이 나오는데 그 소식 듣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미 다 늦어요. 이미 많이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패턴들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 저렴할 때 모아두면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장 쫄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 잘해두세요. 결코 이번 시장 여러분들 배신 안 할 겁니다. 대신에 막 고점에 있는 종목들 쫓아가다가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쫓아가다가는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저는 두 번째 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지금은 기회다. 두 번째 저점은 뭐냐면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좀 높아지는 저점들이 종목들이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그쵸?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뭐 오늘 일단 대모통신도 할 거고 종목 상담도 할 거고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무서워 두려워 말고 준비를 잘해서 이런 중장기 전략을 세워보자 말해주셨고요. 대물통신으로 이번 주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올해까지 총 3번 정도 남은 회의에서 금리 정책 기조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흐름과 시장 방향에 맞게 흘러가는 대로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이런 장 안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 상승한 종목 중에서 어부님 기법에 포착된 오늘의 대물 종목도 그럼 이제 이어서 리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딱 한 두 종목 정도만 네.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롯데 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을 한번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롯데 손해보험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가두리 패턴에 걸린 종목인데, 자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 봤을 때는 이 종목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고점이에요. 이 고점 부근이 한 2,300원, 400원 부근 정도 되고 네. 자 저점 부근이 한 1,200원 정도, 1,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주식은 시세를 사는 거다. 저렴한 시세. 2,4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한 1,000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렴한 거 아닌가요? 좀 저렴해 보이죠?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면 이걸 저렴하다라고 해야지 아직도 비싸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어디 뭐 잡주도 아니고 시총이 한 7천억 7,400억인데 오늘 올라서 7,400억인데 오르지 않았어도 거의 뭐 한 5천억 이상 되는 종목이었어요. 잡주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두리 패턴으로 풀어보면 자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거래량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거래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시향 부분에 말씀드렸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 그러니까 상승. 저점이 이렇게 네. 높아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 네,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하락 추세고. 그다음에 여기가 저점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상승 추세. 가두리 패턴은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초입 구간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이거 노란톡에도 어떤 분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이거 뭐 가두리 패턴은 네.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이런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이 중간 초입 부분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락 추세를 벗어나죠. 네.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얘가 지금 저점이에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CCI 지표상 과매도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네모 박스인데 네모 가두리죠. 네. 네. 이 네모 박스가 뭐냐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저점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심하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저점을 이탈한단 말이에요.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에서는 좀 더 앞으로 그어지겠죠. 네. 근데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우리는 이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승 추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세 상승 시그널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쵸. 언제 나오는지. 동그라미. 이런 동그라미가 나와야 돼요. 네. 자, 어디서 나오나요? 저게 한번 나온 게 아닌가요? 아직 안 나왔죠. 왜냐면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 점점 앞부분보다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네. 커지고 있죠. 이제 네모칸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야 돼요. 마무리가 아직 안 지어졌어요. 네. 아직도 네모칸이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이제 없어졌어요. 캔들이 하나 나왔는데 네모칸이 없어졌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 시그널, 네. 요게 이제 나오면 이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면 네. 어떻게 된다? 아,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나오나요? 자, 이제 나왔네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뭐 1,400원대인데 뭐 1,500원, 1,600원, 그다음에 뭐 350원까지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가두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모아가면 된다. 꾸준하게. 그리고 나서 한 차례 3월 달에 힘든 구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우리 시장 흔들릴 때 한 차례 또 힘든 구간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추세로 본다면 아까 제가 요기 구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저점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점이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소식이 나왔어요. 뉴스가 뜨긴 떴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차트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고 나서 이제 얘 옆으로 횡보하거나 뭐 하면은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간 조정하나? 기간 조정 받나? 그리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불나방 되시는 거예요. 이제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상한가가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구간에서 미리 초입 구간에서 모아가자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 있는 패턴들을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다른 거 여기 막 이렇게 급등할 때 고점에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안전한 자리에서 차분히 모아가자.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한 종목 우리 그물망 패턴 네. 종목 하나 더 보고 갈까요? 네. 네, 더 보고 가도 되나요? 네.
이번에는 그물망 패턴. 네, 그물망 네. 패턴. SK D&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D&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아직 조금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게 되면 그물망 차트, 그물망 패턴을, 그물망 차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준선, 추세 전환 시그널은요, 이 분홍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분홍색 선이 이 상단 부위에 계속 눈에 띄실 텐데, 이 분홍색 선이 이 검정색 선, 241선입니다. 241선을 돌파한 때부터 모아가는 것이 바로 그물망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 분홍색 기준선이 네.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같이 타고 내려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어디서부터 돌파가 되냐면, 자, 아직도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같이 타고 내려가고 있죠? 241선이랑. 그러면서 아직 나왔네요.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네. 그물 이 위에 기준선, 그러니까 이 241선을 지금 돌파하기 나왔어요. 시작을 네. 합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도 같이 모아가면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의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들고 나왔었는데 자, 금요일 날 이후에 오늘 또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241선 위로 지금 분홍색 선이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요 구간까지는 네.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이다. 아, 역배열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배열 역배열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그물망 패턴에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다. 이거 나중에 뭐 설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따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주식들을 모아가는 타이밍이지 시장을 오히려 이기려고 오늘 초전도 쪽 네. 관련 종목들 일부 좀 더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도 오늘 윗꼬리 단 종목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SKD&D라든가 지금 이 종목은 요런 때면은 우리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만 지금부터 도전하려면 뭔가 부담감이 있고 애매한 자리고 야 이거 한번 이렇게 급등했는데 22,000원짜리가 지금 뭐 거의 30,000원대 다 돼가는데 이거 비중 실기도 좀 애매해요. 네. 그럼 뭐 2~3% 사가지고는 뭐 내 계좌에 도움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뭐 한 10% 이상은 사야 되는데.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또 한 20,000원대까지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도 손실인데 괜히 또 이거 사가지고 손실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두리 패턴으로 본다면 SKD&D처럼 네. 자, SKD&D처럼 이렇게 롯데손해보험처럼 이렇게 지금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들 있죠? 네. 자, 이런 자리에서 모아 가신다던가.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물망 패턴처럼. 네. 그물망 패턴의 지금 SKD&D. 네. 요 SKD&D처럼. 241선. 거의 네.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을. 그러니까 이 241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241선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241선을 무언가를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정배열로 들어서면서 추세를 돌려준다라는 이 말이에요. 바두리 패턴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여러분들도 뭐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간에 네. 비싼 시세는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네. 뭐 다 좋은 가격에 사고 싶어서 네, 동네 발고 네, 뭐 월세를 사든 집을 사든 간에 네. 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비싼 시세는 싫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주식은 여러분들이 시세가 비싼지 안 비싼지 따지기 전에 네. 그냥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시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또 아니면 카더라 통신 있죠 누가 좋다 카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뭔가 저점에서 추세를 돌려주는 부분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가 아닌 그러니까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돌파구가 없고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같이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물 종목,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어부님 기법에 맞는 포착된 종목들 리뷰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롯데 손해보험은 가두리 패턴이었죠. 과매도 구간 이후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의 종목을 포착하는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SKD&D였고 그물망 기법이었습니다. 241선을 뚫고 올라오는 돌파하는 종목들 모아가는 전략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는 이 초입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대부분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제 9월 한 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방송이 한 7번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7번 방송 중에서 어부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7가지의 대물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대물 종목이 공개가 되죠. 그럼 먼저 화면 통해서 대물 종목 도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낳는 주식 어부 대물 종목 도전입니다. TV 생방송 중에서 대물 종목이죠. 대시세 종목, 도전 종목을 공개해드리고요. 이 도전 종목은 TV에서 나오지만 종목의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가량 계시는 채팅방 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7번가량 남아있는 대물 종목, 대시세 예정된 종목들의 자세한 투자 전략들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부님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또 대물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대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오늘 대물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네. 제가 오늘 이런 코너를 우리 PD님과 상의를 해서 조금 만들었어요. 자, 앞으로 방송이 이제 7번 정도 남았는데 아쉬워요. 9월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코너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종목 상담도 항상 하셨죠. 예, 하셨죠.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오를 때 많이 쫓아가시는 종목들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일 동안 한 7종목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포트에 이런 종목들로 저는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업종, 업황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시세 자체가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해놔야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가 나올 때 대시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 계좌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이제 시장 또 여기 뭐 FOMC부터 뭐 무슨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막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일희일비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세가 조금 저렴한데 얘네들이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한번 포트를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은 뭐 한두 종목 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 포트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이번 코너를 마련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7번 남았죠. 이제 추석 전까지 7번 방송 남았는데 꼭 요 5시에 여러분들과 저와 꼭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종목 말씀드려야 되나? 네, 여러분의 손실난 포트 또 어려운 상황 위에서 어부님께서 이제 9월 마지막 날까지 총 7개의 대물 종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방송에서도 알려주시지만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는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첫 번째 종목 뭔지 그럼 들어볼까요, 이제? 네. 자, 첫 번째 종목, 자, 우리 프로그램이 30일 네. 동안 주식바다의 생존기입니다. 네, 살아남아야죠. 네, 생존하려면 어떤 흐름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종목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최근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재건, 네, 뭐 맞아요. 다음, 뭐 빠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뭐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턴상으로는 지금 가두리 패턴을 완성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나 업황, 뭐 테마 이런 쪽은 지금 시장에서 뭐 전혀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 주가 상승했던 차트를 보면 이 차트 뒤로 돌려서 보면요. 한번 상승할 때 보면 연속성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연속성을 보여준 종목은 그다음에 만약에 추세를 돌려줄 때는요. 또 그것과 100%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흐름이 나오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2020년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런 흐름에서 지금 여기서 한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9,000원, 한 3배 정도 움직였어요. 3배 정도 움직였는데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정도, 기간은 한 1년 정도 돼요. 오.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요게 지금 1년이거든요. 근데 거의 1년 동안 올랐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좋다는 거예요. 한번 흐름을 타면 추세를 잘 탄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을 보게 되면 얘는 9,000원짜리였던 종목이 지금 4,000원대까지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 여파도 좀 받았었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한번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좀 약간 번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여러분들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8년도에 움직였던 대북 테마들이 있습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두리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정도부터 지금 보시면 자, 앞에 9,500원 정도에서 꾸준하게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확대해서 이 구간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두리 매수 타점, 추세 전환 시그널은 여기쯤에서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구간부터는 꾸준하게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이 종목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해놔야 자, 아랫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한 4,000원대 정도가 손절라인이 되겠죠? 자, 요 정도가 손절라인이 됩니다. 그럼 지금 4,500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한 비중을 5% 사겠다, 10%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모아도 만약에 4,000원 이탈할 때 뭐 3,900원 이탈할 때 손절한다 해도 그렇게 부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지금 뭐 업황이나 테마나 이런 거 보면 그쪽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네. 시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9,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뭐 4,000원대 와 있으니까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인다던가 그러니까 초전도 이런 쪽 말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인다던가 화장품 쪽이 움직인다든가 할 경우에 뭐 지금 유커들 많이 온다라고 하죠. 벌써 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쪽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쪽으로 해서 대우건설. 저는 시세가 이 정도면은 뭐 저렴하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들 계시지만. 자, 지금 대우건설을 보고 나서 차트를 일봉 차트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차트가 지금 와 어부님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운 차트예요. 아니죠. 라고 할 수 있는 차트도 아니고 네. 지금 업종 기대감, 업황 기대감도 있고 테마 기대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들 일부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구간이에요. 이쯤 되면은 아 한 번쯤은 사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 남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주식은 남들 살 때 같이 사고 남들 팔 때 같이 팔면 큰 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두리 패턴, 그물망 패턴은요. 이런 저점 부근에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라든가 역배열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돌리는 구간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 보셔라. 자, 저의 첫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가두리 패턴으로 본 대우건설.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9월 기간 동안 7개 공개될 어부님의 대물 종목 중에서 오늘의 대물 종목, 대시세 예측 종목은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먼저 가두리 패턴 완성돼 있어서 어부님의 기법을 맞고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그 추세의 연속성을 보이는 점을 이유로 짚어드렸습니다. 대우건설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과 실시간 대응법은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700분가량 제시는 오픈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대우 건설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낚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이제 오래 기다리셨던 마지막 코너 어부 패턴으로 보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어부님의 패턴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어디 위치에 위치해 있는지 분석과 함께 답을 드리니까요. 지금 답답한 종목 고민들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돋보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어부님의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 사이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들, 답답하게 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드리며 지금 남은 방송 시간 통해서 어부님께서 이 어부 패턴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종목 고민들 많이 올라와 오고 있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린이님께서 올려주신 DY파워 보겠습니다. 매수가 12,500원, 비중 10%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고요. DY파워 오늘 종가는 한 11,000원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부님? 네, 12,000원, 12,500원에 10%, 네. 오늘 14,000원. 수익권이네요. 그렇죠? 네. 네, 수익권이고. 자,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네. 자, 여기 최저점이 여기죠. 네. 최저점이 여기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었고, 자, 가두리 패턴으로는 여기서 한번 지금 추대전환 신호가 나왔습니다. 추대전환 신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대전환 신호가 나오면 그 뒤부터는, 아,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간다.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전환 시그널.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모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가 이제 어쨌든 12,000원대 한번 추대전환 시그널이 가두리 패턴으로 나왔고 한 17,000원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후 흐름이거든요. 아마 여기쯤에 타신 것 같아요. 여기쯤에 타신 것 같은데 12,000원대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한 10% 조금 넘게 수익 구간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가 실린 7월 달에 이 17,000원대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탈이 된다면 여기서는 한번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고 갈 가능성. 그러면 한 16,000원대 일단 1차 목표가 한번 가져가 보시고 1차 목표가 한번 챙깁니다. 왜냐면 여기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 추세선을 한번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번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캔들이 여기서 어느 순간 닿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따로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거 추세 라인 본인이 한번 직접 한번 그어보세요. 그래야 실전 공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하스님의 상담 보겠습니다. 파버 라인을 지금부터 모아가도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파버 라인이 혹시 가두리나 그물망 패턴에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 팝 온라인 어떨까요? 아, 지금부터 뭐 하고 싶다고? 네, 그 궁금하시다고. 네. 일단 한번 네. 사고 싶은 종목도 괜찮아요. 올려주시면 그쵸?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가두리 패턴이든 그물망이든 한번 조금 어떤 식의 패턴이 나올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물망 패턴으로는 여기서 급등했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가두리 패턴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두리 패턴을 풀어보면 추세를 이렇게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고점, 그 다음 고점, 그 다음 고점.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쭉 연결시켜봤습니다. 연결시켜보고 나서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있죠. 네모칸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나요?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나왔고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네요. 네, 그렇죠? 나왔네요. 지금 4,050원. 그러니까 뭐 한 4,000원에 나왔다라고 치고 4,000원에 나왔다고 치고 5,000원까지 일단 한번 반짝 시세는 한번 나왔습니다. 한 2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아직 뭐 대시세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자, 근데 이날 윗골이 달린 게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매물이 된 거예요. 매물이. 이 매물을 맞고 여기서도 한번 떨어지죠. 윗골이 달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네, 또 맞고 떨어졌어요. 또 맞고 이제는 이 앞에 또 매물을 살짝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매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거 이제 매물대 차트로 바꾸면 아마 여기가 지금 최근에는 가장 강력한 매물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4,000원이에요. 지금 4,000원인데 1차 목표가가 한 10%도 채 안 돼요. 아. 그리고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면 네. 이걸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면 강력한 거래량이 또 필요로 해요. 근데 이건 언제 나온다라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기에는 뭔가 내가 진짜 확실한 그게 없다. 뭐 정보나 네. 소식이나 뭐 자기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사는 거는 저는 반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냐 대우건설처럼 네. 대우건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의 대물 종목이죠. 네. 네. 대우건설 볼까요? 대우건설 보게 되면 뭐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위로 막히는 부분이 네. 뭐 거래량 터지고 막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이 뒷부분에서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매물이 아니고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이 잠깐 요거 하나뿐이지 요것만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은 지금 목표가가 이 위쪽 상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대시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지금 파본 아이는 위로 지금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육안으로 봐도 이건 제가 일부러 그려드린 건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도 한 이 정도의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바로 아래서 산다.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사이사이님의 JLK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평단가는 36,200원, 비중 12%인데요. 높은 자리에서 따라 들어간 걸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올려주셨고요. 오늘 종가 31,350원입니다. JLK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간에 있을까요, 어부님? 일단 네. JLK 일단 차트를 제가 슬쩍 한번 봤거든요. 네. 자, 이분은 지금 네. 제가 오늘 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런 뭐 설정 영상이라고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설정 영상도 좀 드릴 거고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식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꼭 네. 한번 저와 같이 소통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JLK 36,000원 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36,000원이 별거 아니죠. 자, 여기가 36,000원 구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트를 제가 한번 줄여서 볼게요.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나요? 6,000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3만원이면 그냥 간단하게 6, 5, 30, 한 6배 오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0인치 TV 1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은 그 100인치 TV를 남들은 100만 원에 샀는데, 이분은 600만 원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안 알아본 거지. 자, JLK. 그렇다고, 잠시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JLK 제 머릿속에 좀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실적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무.
자, 재무 제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동안 적자예요. 그리고 올해도 역시 지금 적자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나 됐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가 왜냐면 5년 동안은 봐주거든요. 아, 2019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2020, 21, 22, 23, 내년까지 적자면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들 다 한번 보실 때는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다. 어쨌든 너무 비싼 자리에 샀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고점에 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이분이 지금 저기를 볼 줄 아나 모르겠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단기 저점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마 지지라인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지지라인이 한 27,000원이에요. 36,000원 샀으면은 27,000원, 26,000원 깨지면은 매도한다, 손절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손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높은 주식 이게 3만원, 5천원에 36,000원 사가지고 물론 얘가 5만원, 6만원, 10만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도 지금 가두리 패턴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봐도 얘는 가두리 패턴이 여기서 눈에 보입니다. 바로 보여요.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 벗어나고 요 추세 전환 시그널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때부터 모아가는 거예요. 얼마에 나왔습니까? 5,000원대 나왔습니다.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자, 그러면 여기서 모아갈 자리를 종목을 3만원대 사셨다. 자, 이분 꼭 오늘 온라인 방송 저랑 같이 8시에, 저녁 네. 8시에 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예정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부님의 패턴, 그물망, 가두리 등 이런 설정 영상과 함께 어부님께서 방송에서는 다 못다한 이야기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작 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 넘게 계시는 방이 뜨고요. 클릭한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4242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2시간 후인 8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달의 전문가 주식 어부님의 대물 포인트 포착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어부 패턴인 가두리, 그물망, 낚시 패턴 설정법 공개와 함께 패턴을 활용한 특강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엄지척 제이지님의 흥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아해운 매수가 2,473원, 비중 10%이고요. 오늘 종가는 1,750원이었습니다. 해운주가 지난주에 좀 올랐었는데 흥아해운 어떻게 보실까요, 어부님? 네, 흥아해운. 잘 종목도 지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2,400원. 2,400원에 줄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2,400원에 줄을 그어드리면 자, 요 밑에 보면은 지금 1,200원입니다. 그쵸? 1,200원, 1,400원. 1,200원, 1,400원짜리 종목을 2,400원에 샀다.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요것도 지금 가두리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 추세 전환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냐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기서 나와 있죠, 지금? 자,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고 과매도 구간이 나와 있고 추세 전환 시그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거의 1,300원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모아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아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은 가두리 패턴이라는 기준이 있는 분, 그물망 패턴이나 기준이 있는 분들은 여기 1,300원대도 사셨는데 자, 이분은 지금 2,000원대, 2,400원대 사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요런 자리들이 이탈할 때 있죠. 그러면 한 9월 초에는 한 번 정도는 손절을 했었어요. 단행을 했어야 된다. 근데 20% 정도 손절이니까 무서워서 못 하시는 거예요. 손절도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거래가 일부 좀 터지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 좀 아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계속 거래 없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죠.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죽이는 차트 흐름이 나와요. 얘가 이제 뭐 죄송하지만 1,500원대까지 밑으로 이렇게 계속 거래 없이 줄줄줄 타고 내려온다고. 그럼 얘는 이제는 이렇게 봐야 돼요. 패턴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패턴이 나올 거예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 네. 다시 한번 여기서 또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지 어느 구간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이 뒷부분에서 나왔던 이 하락 추세 패턴을 이 뒷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분들은 비중이 아까 몇 퍼센트 10% 정도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거 만약에 여기 자리만 딱 정해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손절 라인은 지났어요. 손절 라인은 지났으니까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교체 매매. 제가 이제 가두리 패턴 종목들, 그물망 패턴 종목들 계속해서 7일 동안 이런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구성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죠.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도 대우건설 볼까요? 대우건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네. 위에가 없는. 네. 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기간 조정 다 받고 이제 역별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위주로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를 구성해야지 흥하운처럼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저희가 손실률이 커서 꼽아봤는데요. 시장님의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매수가 38,900원 매수했어요. 가지고 있을까요? 올려주셨거든요. 손실률이 거의 절반가량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 지금 이분도 방법이 없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39,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38,900원. 네, 38,000원, 뭐 네. 39,000원 그 사이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하락 추세 타고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하락 추세를. 그리고 얘는 지금 39,000원대면은요. 여기에요. 39,000원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저점이 얼마야, 이건? 한 돈 천 원 되네요. 천 원에서 3만 원대. 몇 배 오른지 계산도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고가 자리에서 이걸 잡아서 여기서 뭐 6만 원, 8만 원 물론 못 가는 법은 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쫓아가서는 수익 내기가 불안도 하고 대시세를 만나기 좀 힘들다 이 말이죠. 얘는 이미 시세가 나왔잖아요.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지금 거의 뭐 천 원짜리가 지금 3만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만 원이면 10배인데 30배가 올랐어요. 완전히 대시세가 나온 자리에서 완전히 고가 놀이에. 그러니까 이건 폭탄 돌리기예요. 언제 어디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주식이다 이 말이죠. 이분도 지금 종목 상담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교체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방구가 이제 뭐 한 15,000원 지금 손절 라인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 하방 밑으로는요 답이 없습니다. 거의 뭐 만 원 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 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설정 부분들 다 가두리 패턴 이런 거 설정 부분들 다 네. 톡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어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개 방송 안에서는 어부님의 패턴들, 그물, 가두리 패턴 설정 영상과 함께 어부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정보들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44 누르고 입장하시면 방송 시작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이 채팅방 안으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주식 어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부님과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